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김상영 기자입니다. 저는 오늘 완전히 디자인이 확 바뀐 코란도 씨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일단 뭐 이미 온라인을 통해서 사진을 봤었는데 예전에 봤던 사진보다 스파이샵보다는 좀 괜찮다는 느낌도 들고 그러네요. 일단 좀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일단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그 논현동에 있는 인터와이어드 스튜디오인데요. 지금 여러 대의 코란도 씨를 전시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코란도 씨를 단순히 전시만 해 놓은 게 아니라 약간 그런 컨셉에 맞게 조금 테마적인 요소를 이제 집어 넣었습니다. 저쪽에서는 약간 좀 라이프 스타일을 특징화한 그런 테마를 해 놨고요. 이쪽은 그냥 전시차고 지금 이제 이쪽 모델 같은 경우는 그냥 일단 보시기만 해도 좀 뭐랄까. 확실히 저 흰색 코란도 씨와는 많이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상당히 좀 혼란스러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뭐 저희 기자들도 좀 애매한 구석이 있긴 합니다. 이 코란도 씨를 볼 때요. 지금 쌍용차도 굉장히 소심하게 5세대 모델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규정은 그러니까 5세대라고 말은 하지만 이런 자료들을 보면 이 차는 세대 변경에 준하는 변화를 겪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딱히 또 이제 5세대로 풀체인지 됐다는 얘기는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연을 좀 살펴보면 그 이제 이 4세대 코란도 씨가 한 번에 이제 페이스리프트를 거쳤죠. 그때 이제 디자인보다는 이 파워트레인 쪽 유로6를 만족시키는 이제 디젤 엔진을 새롭게 넣고 이제 아이신 변속기를 아이신 6단 변속기를 넣으면서 그때 이미 파워트레인 쪽을 변화를 줬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파워트레인과 그 프레임을 플랫폼을 그대로 쓰면서 디자인만 좀 많이 변경을 줬습니다. 네, 일단 디자인을 살펴보시면 정말 전면부가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을 누구나도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저도 맨 처음에 그 인터넷에 유출된 사진을 봤을 때는 좀 충격적인 느낌도 있었고 사실 기존의 쌍용차의 어느 차와도 이제 비슷하지 않은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 쌍용차 내놨던 컨셉트카에서도 찾아볼 수 없던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헤드램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각진 모습이고 약간 좀 환한 인상을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은 좀 LED 같은 경우도 주간주행 등도 좀 촘촘하게 들어가 있고요. 이런 디테일한 요소들을 예전에 쌍용차가 그렇게 잘 해내지 못했는데 티볼리 이후부터는 조금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과격한 인상을 만드는데 주요했던 부분은 이 헤드램프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이 라디에이터 그릴이 파격적인 느낌이 들죠. 이렇게 중간중간 크롬으로 장식한 것도 굉장히 기묘해요. 직선도 아니고 곡선도 아니고 뭔가 좀 독특한 디자인을 넣어줬고요. 이제 위아래로 이런 구멍들도 사실 시각적으로 굉장히 많이 쏠리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금 시선을 분산시키는 게 너무 좀 복잡한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안개등 디자인 같은 경우도 사실 범상치 않아요. 이렇게 굉장히 멋을 많이 냈는데 사실 쌍용차가 이렇게 멋을 내는 브랜드는 아닌데 뭔가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지는 제가 좀 그 기자 인터뷰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우! EXDI라는 엔진입니다. 지금 2.2L 엔진이고요. 100이랑 2.15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 엔진인데 지금 최고 출력은 170마력 정도 그리고 최대 토크는 40.kg미터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무슨 전면부 디자인이라든지 후면부 디자인처럼 약간 좀 남성적이고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디자인이 이제 휠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이아몬드 커팅과 그리고 투톤을 통해서 굉장히 좀 역동적인 휠을 만들었고 이렇게 구멍 뚫려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디자인적으로 좋지만 기능적인 역할도 충분히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쪽으로 이제 찬 공기가 들어가면서 브레이크를 시켜주는 역할도 어느 정도는 이런 구멍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전륜에는 맥퍼슨 스트럿의 서스펜션 방식이 적용이 되어 있고 뒷바퀴 부분에는 이제 멀티링크 방식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옆모습의 변화는 사실 크지 않고요. 뒷모습도 그렇게 앞모습에 비하면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LED 면발광 시스템을 통해서 조금 더 존재감을 드러냈고요. 이런 테일 램프도 조금 더 커졌어요. 이전 거보다 커졌고 원래 이 헤드램프의 그런 디자인 요소들이 테일 램프에서 같이 이제 보여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제 코라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헤드램프는 굉장히 좀 각이 져 있고 이제 날이 선 그런 디자인인데 테일램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부드럽게 디자인 돼 있어요. 이런 곡선을 많이 썼고 이 표면도 이렇게 굉장히 좀 매끈한 느낌을 주거든요. 사실 뭔가 이런 부조화가 좀 어떻게 보면 또 매력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굉장히 좋게 포장한 겁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그 범퍼 하단의 부분도 사실 이전 코란도 씨는 조금 단순하고 좀 간결했던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랄까 멋을 상당히 정말 많이 냈는데 좀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이 멋쟁이가 멋을 내는 거와 사실 잘 멋을 내지 못한 사람이 억지로 멋을 내는 거랑 조금 다른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디테일을 주긴 했는데 이게 어떤 느낌인지 어떤 의도인지는 전 잘 모르겠고 이런 범퍼 하단 부분도 이왕 이렇게 꾸밀 거면 조금 더 남성스럽게 조금 더 강렬하게 꾸몄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네요. 머플러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듀얼 머플러를 사용해서 굉장히 좀 남성적인 느낌도 강조했고요. 투싼이나 이런 모델에서는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없는 디자인입니다. 네, 트렁크 공간은 상당히 넓습니다. 그 B세그먼트 SUV 뭐 이제 쉐보레 트랙스라든지 티볼리 뭐 티볼리도 속하겠죠. 그런 차들 보에서는 훨씬 넓고요. 이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이렇게 이제 좀 트레이처럼 만들어 놨는데 이것도 디자인이 뭔가 일반적이지 않아요. 이게 뭐 딱딱딱 나눠져 있지 않고 이 타이어 모양을 본따서 뭔가 좀 오묘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이제 열면 네, 이 자리에 이제 우퍼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이 코란도 씨의 오디오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삼성이 인수한 그 하만의 인피니티 오디오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우퍼도 그 예전에 트랙에서 보셨던 그 보스 우퍼보다는 확실히 크기도 크죠. 제가 그렇게 앉은 키가 크지 않다는 건 모두가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딱 앉으면 저 여기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굴곡이 이게 굉장히 심해요. 굉장히 심해서 이렇게 앉아 있을 때는 조금 뭐 이렇게 머리 공간에 이제 부족한 점이나 뭐 이런 건 없는데 이렇게 허리를 세우게 되면 조금 허리를 세우게 되면 이게 살짝 닿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 차가 뒷좌석이 리클라이닝이 되거든요. 아니 리클라이닝을 이렇게 한다고? 아닌데? 네, 원래 이런 식으로 등받이 조절이 가능한데요. 진짜 여기가 어두워서 제가 레버가 안 보여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 등받이 세우는 거를 사실 이쪽 이 폴딩 레버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원래는 별도의 이런 시트 밑쪽 부분에 이제 레버가 있어서 그거를 당겨서 이제 각도를 조절하는 방식인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그런 레버는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리클라이닝이 지금 폴딩 레버를 접어야 리클라이닝이 되는 약간 좀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다시 이걸 세울 때 너무 불편한 거죠, 지금. 그래도 일단 시트를 이렇게 접으면 지금 6대 4 폴딩이 되고요. 접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풀플랫이 완성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일단 쌍용차 또 강조하는 부분이 이 평평한 이 바닥 공간. 바닥 공간이 평평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편안하게 자세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바닥이 평평하게 되면 뒷좌석 공간에 이제 세 명이 앉아도 이렇게 큰 불편이 없고요. 둘이 앉았을 때, 혼자 앉았을 때도 굉장히 좀 여유롭게 여러 가지 자세를 취하면서 앉을 수 있습니다. 일단 굉장히 좀 화려한 느낌이 있어요. 예전 코란도 씨와 비교했을 때, 뭐 예전이라고 하면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이죠. 그 4세대 모델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화려해진 부분이 있고요. 일단 스티어링 휠이 기존 쌍용차의 디자인과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완전히 다를 뿐더러 약간 이렇게 좀 각을 줘서 그립감을 좋게 했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약간 이 림의 두께가 좀 두꺼웠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 디자인 자체는 좀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쌍용차 치고는. 이런 그 터치 스크린 같은 경우도 사실 조금 더 사이즈를 키우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은 뭐 디자인보다는 약간 쌍용차는 약간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그런 성격을 이제 표방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디자인을 유지해 놓은 것 같습니다.
소재가 그렇게 값비싼 소재를 쓴 건 아닌데 그래도 나름 이제 가공이라든지 이런 마감들을 깔끔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만져봤을 때 그렇게 막 싸구려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오히려 그 최근에 시승했던 링컨 컨티넨탈의 센터페셔 플라스틱보다 이게 더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재질이 오묘하네요. 이제 원래 하이그로시를 많이 쓰는데 요즘 반짝이는 걸 많이 쓰는데 이제 무광으로 처리했고 오히려 하이그로시는 이게 계속 누르면 지문이 굉장히 많이 남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것도 아니고 굉장히 좀 좋게 처리를 했네요. 이런 기어노브는 무슨 카본이 들어간 것처럼 좀 꾸며놨는데 이것도 그냥 플라스틱이고요. 수납 공간도 굉장히 다양하고 이것도 쌍용 정품입니다. 이런 잿더리도 있고요. 잿더리는 굉장히 좀 대충 만들었네요.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통풍 시트까지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열선과 통풍이 2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수납 공간도 2단으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죠. 이 사이드 브레이크라고 하죠. 이 부분을 조금 뭐 전자식으로 바꿔줬으면 조금 더 이 차가 현대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쪽 부분에 보면 이제 주행 모드를 바꿔주는 버튼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도 이거 누르는 느낌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디자인적으로도 크게 예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최근에 유행하는 뭐 다이얼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적용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일단 이 기어 변속하는 토글 이 스위치 같은 부분도 좀 별로입니다. 네, 지금까지 쌍용차 코란도 C를 살펴보셨습니다. 5세대로 이제 변경을 하면서 일단 디자인이 가장 크게 바뀌었어요. 저는 지금 여기 와서 1시간 정도 이제 좀 보니까 이제 눈에 익고 굉장히 좀 이런 어떻게 보면 장점들도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남성적이기도 하고 더 멀리서도 이제 눈에 잘 띄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요즘 쌍용차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뭐 티볼리가 거의 모든 것을 이끌고 있고 이런 코란도 스포츠라든지 코란도 C 뭐 기존 모델들도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신형 코란도 C가 굉장히 좀 활약을 하길 기대하고요. 지금 이 차의 가격은 이제 여기 밑에 이제 이쪽 자막으로 이제 나옵니다. 자막으로 가격은 여기 있어요. 네, 아직 뭐 이제 제가 시승을 하기 전인데 아마 조만간 시승 행사를 통해서 코란도 C를 만나보고 그거에 따른 더 자세한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토그래프 김상영 기자였습니다.